시간 앞에서 변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시간이 흐르면서 나이를 먹고 어른이 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도 바뀌어 가죠. 눈치채기 힘들 만큼 천천히 오는 변화도 있지만 어떤 변화는 생물들이 견디기 힘들 만큼 빠르게 닥치기도 합니다. 그처럼 급격한 환경 변화는 생태계의 대규모 멸종을 불러옵니다. 과학자들은 지구에 다섯 차례의 대멸종이 일어났다고 얘기합니다. 멸종이 오고 나면 생태계에서 주도권을 잡는 종이 바뀝니다. 살아남은 생물의 후손이 바뀐 환경에 맞춰 진화하고 다시 번성하기도 합니다. 지구는 지금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죠. 판 구조론에 따르면 대륙은 지금 이 시간에도 끊임없이 이동합니다. 수천만 년이 지나면 대륙과 바다의 모습이 지금과 완전히 달라집니다. 인류가 탄소순환체계에 악영향을 미친 결과 도래한 기후위기도 그런 변화 중 하나입니다. 다양한 요인이 결합하고 누적되면서 지구의 자연환경이 급격하게 변하고 대멸종이 또 한 번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대멸종 이후 달라진 환경에 맞춰 진화한 동물들을 상상할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과 크게 달라진 조건에서 바다는, 습지는, 화산지대는, 숲은, 우리 지구는 어떤 모습일까요? 그곳에는 과연 어떤 동물들이 살고 있을까요?